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일반 장애유아와 함께하는 창의인성을 갖춘 융복합형 재능보유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인성 프로그램, 현장연계 실무중심 교육과정,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부속유치원이 있어 현장과 연계한 실무학습과 참여실습형 수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실습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능한 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아교육학은 세부 전공이 나누어지진 않으며 영유아 발달, 놀이지도, 유아, 언어, 문학, 사회, 과학, 수학, 음악, 미술, 동작, 부모교육 등 영유아의 발달 및 교과 영역 특성에 맞는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국공립, 직장보육, 민간어린이집, 유아교육 관련 연구소, 유아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공수업은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토론식 강의와 책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만들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수업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수업을 듣는데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자유롭게 여쭤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실과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안에 부속유치원이 있어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아주 많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아 관찰과 수업 참관, 그리고 수업 시연 등 유치원에서 실습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율동, 손유희, 뮤지컬, 인형극 등 전공 동아리가 있어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전공 심화를 위해 해마다 우암 유아 교육제와 프로젝트 접근법 전시회를 준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학년 때부터 선배들과 함께 우암 유아교육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협력도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소한 것까지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예절을 지키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교육부가 실시한 4주기 교원 양성기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사를 꿈꾸는 후배 여러분, 유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로 오세요!